뭐 훈수나든지 뭐 해야 되는데 처당도 하고. 아, 다 잘랐으니까. 오, 아주 맛있겠죠? 커피집 바로 옆에 이 집이 있어요. 그래서 들어왔습니다. 뭐 달인집이네요. 국수의 달인. 아, 참 인사가 늦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릉으로 여행와서 이제 집에 갑니다. 1박 2일의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3시 20분 열차예요. 오징어하고 파전입니다. 이건 김치국수고요. 소고기 국수입니다. 이게 소고기라고 따로 소고기 고명을 올린 거예요. 근데 꽃비기인데 양이 왜 이렇게 적어요? 그러게요. 꽃비기 치고 양이 너무 적은지? 잠시만. 내가 좋아하는 누구? 내가 면치기를 할게요. 아이, 신랑이 얼굴이 잘생겼는데 얼굴을 못 내밀네. 그게 안타깝네. 국물 안 마셔주고. 디퍼를 가 이어가지고. 면이 감사합니다. 식당 내부인데 저희 신발 벗고 들어왔어요. 세은이 고무 갖고 왔다. 가볼까? 제가 못 들어드릴까요? 의자를 들어드릴까요? 이게 오징어 링이네요. 오징어입니다. 맛을 볼게요. 오징어하고 대파. 대파가 들어갔는데 맛있네요. 파삭함이 구워져서 맛있습니다. 배부르다. 큰일 났다. 그러니까 화장 가야 되겠다. 저녁에 집에 가서 먹어야 돼. 도착하네 신고. 고추 젓가락 두 개 넣어서 간장 하나 담아서. 나는 배달 끊어. 응, 포장. 근데 이건 포장이 없어. 맞다. 우리 어차피 저녁에 도착했어. 아깝잖아. 15,000원인데. 꽃배기 시킬 때부터 알아봤다. 아침 숟가락 먹은 지가 언젠데. 그러니까. 너무 먹는다.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동그라미를 만들고 있어요. 당신 그 원조집에서는 이거 두 배를 먹잖아. 복수는 복수를 먹어야 되네. 집에 오는 MZ들을 붙들어야 되는데. 이제 여기는 제가 이거를 촬영을 해보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이제 좀 사람 눈을 의식하지 않고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조금 더 지나면 더 좋아지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옆에 카페에는 MZ 세대들이 바글바글 그리는데 그 MZ 세대들을 이 집에서 다 낚아채야지 좀 더 대박집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설의 멸치국수가 전설의 멸치 2000 그래 최강 달인 아주 나왔는데, 2009년에 나왔네. 근데 그때 15년이 지났잖아. 근데 그때 아줌마가 46이야. 61살이지만. 그때는 이랬단 말이야. 2009년. 근데 세월이 흘렀잖아. 세월이 흘렀는데. 지금 주방이 있는지. 없지. 뭔 말 그러는데 주방이 없지. 쉬어야지. 어떻게 보니까. 자, 저희는 맞아. 이렇게 해서 아니, 먹고. 아니야. 예. 닮았어. 주방이 있는 아줌마. 그래 사장님이 주방을 지켜야지 돈을 번다는 거. 아, 여 처음에 제기동에 있었구나. 그때 돈 왕창 국수 한 집은 전부 다 저 빌딩 다 올렸잖아. 근데 왜 이리로 왔냐?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막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먹고 저희는 아랫댐 뮤지엄을 가겠습니다. 제주도에서 몇 번 봤는데. 또 다른 화가분들의 작품들이 또 영상으로 나오니까 그거 보러 갈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